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87로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 낙폭을 조금 더 키웠는데요. 어제보다 1.3% 내린 1676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전장 현재 벌써 3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뒤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또 두 분께는 신해인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두 장씩 드립니다. 책도 드리고 있는데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본격적인 하반기 장이 시작됐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지난 6월 동안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우리 시장은 어제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강세를 보이며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스페인 리스크와 미국의 고용이 부진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21포인트 하락한 16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연일 최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1687포인트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169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강해지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890억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 역시 950억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이틀째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방어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이 3천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한 후 잠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11시 구간 낙폭이 더 커지면서 약보합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포인트 하락하면서 4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8포인트에 출발한 후 장 초반 49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다시 낙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90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8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은 6억 원 매도하면서 오늘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4일째 상승하면서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3원 40전 오른 123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 여기에 환율이 오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33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달러 매도가 나오면서 122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다시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12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주인찾기 작업과 관련해서 현대그룹주가 엇갈린 명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차 3인방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대상선은 M&A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52조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은 4%,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10%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52조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KCC도 오늘 2%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도 관련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철도 시장을 개방할 것이란 소식에 철도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광 ENC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부터 리노스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양철광은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스마트폰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장비 투자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가 5%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MW도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기산텔레콤과 우리넷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웅진에너지가 이틀째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8% 급등하면서 14,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진 에너지는 태양 전지용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태양광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란 소식에 새내기 주인 웅진 에너지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 첫날인데 공모가 9,500원에서 26% 높은 12,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는 14,000원까지 오르면서 공모가 대비 60% 가까이 오른 상태인데요. 거래량은 이미 500만 주를 넘어섰고요. 어제와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이 같은 급등을 기록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급등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7월의 첫 장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와 또 독특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6월 구매 관리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낙폭을 조금 더 키웠죠. 현재 1.2% 하락한 1676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 소식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전략 센터를 열어주실 분은 백룡순천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증시의 경기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 요소가 좀처럼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던 국내 코스피 지수가 언제까지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일 텐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백룡수님, 시장 예.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저희 시장은 그 외국인의 매수세 여부가 항상 그 좌지우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자, 그 오늘 그 큰 폭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도 매도에 그 동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깨지면서 지수는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그 미국의 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2, 3일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그 시장의 모멘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그 글로벌 시장의 그런 그 약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박스권 장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박스권 장세 흐름은 아무래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업황인 그 IT라든가 자동차가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다시 박스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글로벌 증시의 약세에 따른 그런 심리적인 위축 또한 아직 좀 불확실하지만 그 실적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 업종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M&A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GS건설 등 대형 건설주들의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향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건설주는 그동안의 그 3차 구조조정 관련해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일단 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됐고요. 예. 또 오늘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인수설이 돌면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현대차에서는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건설주는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일정한 박스권의 그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에는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여타 그 아직까지는 좀 구조조정의 효과가 좀 불확실한 그런 중소형주에 접근은 좀 자제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 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웅진에너지가 상장이 됐었는데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그 삼성에서도 신수성 사업으로 그 태양광 쪽을 꽂고 있기 때문에 예. 대기업들이 앞으로 그 태양광 시장이 자원은 좀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그 자원 부족을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태양광
소방이나 이런 쪽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 특성상 그 연관성이 깊은 그런 업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그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시장이 조정받을 때 틈새 시장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랠리가 이어지는 종목들은 그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웅진 에너지는 그 현재 신규 상장을 해서 아직까지 주가의 모습은 확실하게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신성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같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직 그동안 오랫동안 그 조정을 마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들은 백룡수처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백룡수처님,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예, 오늘 저는 그 KT 서브마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지난번에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해서 뭐 유망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7월 초에 그 울릉 분지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 하면 그게 그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서 아주 차가운 그런 바닷속에서나 또는 고압에서 그 고체화되어 있는 그런 연료를 말하는데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우리나라 그 8억 톤 정도 현재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양은 향후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2차 탐사에 들어가서 90일 동안 그 탐사를 하게 되고 10월경에 그 탐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KT 서브마린은 그 해저 케이블 관련 그런 주력을 하면서 이런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해서 뭐 배관이라든가 또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시장 규모가 무려 뭐 향후 150조 원 이상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KT 서브마린도 관련주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동사는 그 현재 그 틈새장에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현재 가격인 2만 700원 정도를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단기 급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2만 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만 원이 지지가 될 때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는 전략, 직전에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4월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고점은 현재 2만 6천 원이니까요. 이런 부근 정도를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정도를 단기 목표로 보시고 현재가인 2만 700원 정도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3일 정도의 그 대량 거래를 그 KT 서브마린으로 보면 거래가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룡수처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KT 서브마린이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중외신약이 오늘까지 수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시를 해주셨던 목표가가 4,000원이었고 오늘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해볼까요? 예, 중외신약은 그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임상 3상을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는 그 수의상 세포를 이용한 그런 그 임상 3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덴드리온이라는 회사가 이런 그 똑같은 걸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 2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중외신약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목표가를 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한 50% 정도인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고점이 강한 지지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룡수처님과 함께 중외신약 매수하셨던 분들은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벌써 2.5% 오르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익이 48% 이상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룡수처님께서 해주시는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언입니다. 대세는 오래가도 개별 종목의 시세는 짧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시세가 나는 것을 저 파도에 비유를 한다면 개별 종목의 시세는 뭐 잔파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큰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큰 파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 상황이 지금 안 좋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개별 종목 시세는 그 순식간에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또 순식간에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그 이익이 났을 때는 꼭 챙기시고 너무 그 추격 매수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그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큰 흐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투자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 전체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조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그 개구리가 그 움츠렸다 뛰듯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좀 어렵시더라도 이런 큰 대세를 보시고 잘 견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에 욕심 부리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보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0.9% 하락으로 출발한 일본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9,202포인트로 오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민간 고용지표 부진으로 1% 하락 마감한 영향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수출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18% 하락 출발한 이후에 0.3% 밀리면서 23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PMI가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증시는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400선이 무너진 이후에 회복은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 오늘 홍콩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요. 홍콩 특별행정구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 오늘은 약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 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던 일본 증시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예, 일본에는 어떤 악재들이 이렇게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증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개월 내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1.94% 하락한 9,200.42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 둔화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전 발표했었던 일본 단칸 지수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2분기 대기업 제조업 업황 판단 지수 단칸 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수가 플러스 1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지난 분기 마이너스 14에서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었는데요. 지금 8분기 만에 플러스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4보다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 의한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상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언급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정부의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강한 흐름을 이끌어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200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9,200선 내외에서의 하방 경직성이 나올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인 약세를 나타낸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전 저점을 계속 갱신할 확률 또한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반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하반기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지금 중국 본토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는데 결국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2% 하락한 238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증시에 대한 중국 증권사들이 대한 리서치 보고서들이 나왔었는데요. 30개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보았을 경우에 5개 증권사만이 하반기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5개 증권사가 시장에서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4분기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강대증권 같은 경우 GDP 증가율이 9%,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15에서 30% 이내로 나타날 경우에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연증권 같은 경우 하반기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대부분의 전망이 3분기에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4분기 이후 상승 반전에 성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 증권사들 대부분 다 중국 본토에 대해서 3분기에는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또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상담 문자 보내실 때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관련된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때는 닉네임 보내주시고요. 어떤 종목을 또 얼마에 사셨고 몇 퍼센트를 갖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015-8500-1110번으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43,4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요. 451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실적 우려에 대한 이제 또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게요. 예, 뭐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는 뭐 세계적인 그런 디스플레이 업체고 그동안 그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IT가 그 IT 업황이 그 호조를 보이면서 그동안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좀 공급 강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대두가 되면서 다소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현재 세계 경기의 그 회복세 또는 월드컵을 앞둔 그런 이벤트 이런 상황들이 좀 사라지면서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 좀 다소 밀리고 있긴 하지만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보면서 대응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LG 디스플레이는 200일선에 위치한 가격대에 200일선에 위치한 가격 38,0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구간까지 밀린다면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그 3월에도 그 구간에서 쌍바닥을 이루면서 큰 상승이 있었죠. 지금 그 차트 모습으로 보시면 1차 급등 후에 그 하락을 하고 다시 20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뭐 한 달 정도는 횡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구간을 딛고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저점 매수 찬스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서둘지는 마시고 이런 모습 지난 3월처럼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바닥을 짜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가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뭐 보유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과 같이 급락장에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오늘 뭐 서둘지는 말자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예. 그게 급락을 해서 바로 대형주는 급등을 시키지 않고요. 꼭 바닥을 잡는 모습으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자리가 주가는 거의 다 밀렸다고 보여지고요. 직전에 그 3월에 저점을 잡은 모습, 꼭 이런 모습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아무래도 7월 한 달 정도는 조정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더 빠진다기보다는 옆으로 세우면서 바닥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투매는 그냥 가담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아리아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772님께서 주신 종목이고요. 16,40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 지속적인 하락세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매도해야 되는지를 여쭤봐 오셨습니다. 13,400원에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예. 뭐 디지털 아리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뭐 참 이쁘고 좋은데요. 주가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예. 임베디드 GUI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그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하드웨어가 많은 그 우리가 그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아리아도 이 디지털 아리아도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는 점에서 향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그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다소 고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직전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을 하긴 참 어려운 구간이고요. 또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 구간입니다. 저는 항상 직전 저점을 깰 때는 5% 정도, 그러니까 여유를 5% 정도 여유를 더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올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낚시고리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속이면서 그 저점을 깼다고 보이게 만들어서 다 던지게 만들어서 여기서 급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현재 주가에서 5%면 한 12,8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여유를 좀 두고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그 바닥이 이중 바닥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감소한 상태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정이 됐다든가 이런 발표가 나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 그 매물권이 있는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큰 시장이 형성될 거로 보이는 그런 업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내용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오픈 프라이스, 2번 오픈카입니다. 자, 최근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서 소비자 가격을 표시한 뒤에 할인해주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이나 유통업체가 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없어지게 되면 혼란스러운 면도 있겠지만요. 같은 상품이라도 유통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알뜰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또 사연도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장중 상담도 해드리고 푸짐한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양약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21,500원에 25%를 가지신 분인데요. 9314님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장에서 2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예, 일단 네. 뭐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양약품은 그 원비디 등 드링크류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그 일라프라졸이라는 그런 그 신규 제약도 내놓고 그 아주 활발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백혈병 실효제를 현재 그 임상 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끝나면 바로 시판 허가를 받아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언제 발표가 되면 주가가 단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200일선에 위치한 27,000원 정도까지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현재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매수가인 21,500원을 뭐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그 가져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1,0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현재 구간은 아주 바닥을 높이면서 서서히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7,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제약주들은 신규 제품이 나오면 목표가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또는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진출 여부 이런 부분도 또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단숨에 두 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27,000원을 돌파하면 가능하다.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로 추가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양약품을 상담 받아봤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또 재미있는 문자 닉네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은정사랑님과 지구의 평화님은 오늘도 오셨고요. 그 밖에 왕근관님, 비오는 날 빈대떡님, 강냉이 조아님 오셨고 짬뽕의 재해석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도 오셨고요. 나 오늘 대박이라는 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제 비가 살짝 왔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빈대떡을 먹어봤거든요. 김치전을 먹었는데 비 오는 날 먹으니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아무래도 예. 그 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게 그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막걸리 한 잔에 드시면 더 좋겠죠. 막걸리까지는 못했고요. 빈대떡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빈대떡님께서도 종목 상담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혜양조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보혜양조를 21,350원에 10%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요. 3654님께서 보내셨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온 종목 같아요. 보혜양조. 예, 보혜양조는 뭐 복분자, 그다음에 그 매치순 이걸로 유명한 회사고요. 특히 그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 소주 업체보다는 좀 막걸리 업체가 더 인기를 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혜양조도 업력이 오래됐고 또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복분자라든가 매치순을 꾸준히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전략을 보면 성장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새로운 시장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로 보고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4월에 1차 급등하면서 23,9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보이면서 저점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기는 좀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박스권으로 한번 그 매매를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순간에 또 이 직전 고점인 23,0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게 예상이 되니까요. 23,000원을 박스권 고점으로 인식하시고 그 구간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뭐 18,000원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대량 거래 터진 점은 한 번에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시도하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팔고 다음번에 내려올 때 다시 사서 세 번째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자회사인 뭐 창해 에탄올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이런 부분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혜양조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을 보겠습니다. 31,400원에 25%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는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예, 대우인터내셔널은 최근에 포스코로 인수가 되면서 포스코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무역 상사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자원 개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얀마 가스전 관련해서 2013년부터 생산에 진입을 하는데요. 연간 2천억 이상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그런 그 자원 개발 또는 해외 시장의 개척 이런 부분이 포스코와 그 인수가 되면서 향후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26,950원까지 빠졌다가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은 직전에 그 고점인 33,000원에서 일단 지지가 되다가 급락한 그런 자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33,000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격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33,000원대 그 고점 돌파하고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4만원 이상 그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돌파의 부분만 체크하시고 돌파를 실패할 경우에는 일단 차익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 찬스를 노려봐야 될 그런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룡수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현재 코스피가 1.7% 하락한 1668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일제히 내리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나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LG 디스플레이가 4%대로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불안한 감정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보내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장중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